베가스 프로를 사용하면서 한 번은 오디오 싱크가 맞지 않는 거예요. 무얼에도 안 맞길래 좀 사이트 여기저기 찾아가서 봤더만 우연히 발견하게 되어서 그 방법을 알려봅니다. 간단합니다. 저기 우선 옵션에서 프리퍼런스인데요. 이 프리퍼런스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키보드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꼭 쉬프트 키를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프리퍼런스 누르면 여기 인터널 창이 하나 새로 생깁니다. 지금 이 인터널 창이 보면은 그냥 나가 볼게요. 그냥 프리퍼런스라면 없습니다. 나오지 않고요. 여기에서 옵션 키보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프리퍼런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인터널 창이 생깁니다. 자, 인터널 창으로 들어가서 이 많은 사항 중에서 필드 이름이죠. 찾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찾느냐? SO4를 찾아줍니다. SO4. 이 SO4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선은 저는 오디오 싱크가 맞지 않으면 다른 편집에 지장을 주므로 우선은 SO4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찾고 여기 보면 Enable SO4 Compound 그래서 리더 폴버 AVC M2 T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마 저는 지금 폴스로 되어 있는데요. 트루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가 기본 방식으로는 트루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딱. 그러면 이거를 폴스로 바꿔줍니다. ALS 이렇게 폴스로 거짓이겠죠?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어차피 어플라이 하지 말고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폴스로 해준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그 다음에 베가스를 다시 실행해서 싱크를 맞춰보세요. 그러면은 싱크가 맞아 떨어질 겁니다. 베가스 프로를 사용하는데 오디오 싱크가 맞지 않는 경우가 생겼을 때의 방법입니다. 그 대신에 다른 것들은 다 어떤 우연찮게 안 맞았을 경우지 계속 안 맞는 경우에는 아마 그 자체적으로 안 맞는 거니까 관계가 없고요. 이렇게 어떤 특정 영상을 봤는데 오디오 싱크가 맞지 않는다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맞아 떨어질 겁니다.